아, 뭔 얘기 들려냐면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저기 막그 여기서 하는 학교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하고 오면서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오거든요. 그러면서 외울 때 제가 다섯 개 놈을 외웁니다. 보면 뭐 일단 뭐 윈피키들 예를 들면 외우는 거에 관해서 예를 들면 하루치, 이틀치, 삼일치, 사일치, 오일치 외우는데 보니까 그막 걸어오는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 보면 아 하고 이제 여긴 정말 입에 많이 붙어요. 내 것처럼 쓸수 있어요. 여긴 좀 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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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순서잖아요, 그지? 그래서 뭐냐면 하다가 보면 아 이거 그때 제가 요 때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날 저도 달달달 외운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도 외운 해당 날걸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의 깊이가 떨어져요. 느낌이 정확히 안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해당 수업하고 뒤에 제가 한번 시연하잖아요, 액파웃. 그때 제가 어차피 뭐다 외워져 오니까 제가 시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뭐야, 그때, 아, 요때 요렇게 쓰시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. 제가 걸어오자마자 바로 찍거든요? 그래서 그때 즉흥적으로 스판트 나이스, 그지? 그래서 즉흥적으로 찍어서 그걸 올리도록 할 테니까, 아, 그거에 다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전체 강의가 다 이제 뭐야, 들을 얘기가 있게. 왜냐면 뒤에 제가 시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. 됐죠?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.